안녕하세요. 편곡법 12주차 수업입니다. 제가 11주차 수업을 휴강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음악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수업 준비는 조금 미흡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썼던 편곡 작업들의 악보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많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보실 부분은 앙상블 편곡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트리오라던가 스트링 퀄텟이라던가 여러가지 편성의 편곡들을 진행하시는 법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수업이 1, 2학년 때 배우는 수업이라면 악기론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겠지만, 4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악기론은 이미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악기론들을 어떻게 컨비네이션 시키고 어떤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제는 B 로제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편곡을 어디에서 의뢰를 받을까요? 이런 편곡은 보통 연주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앵콜이나 프로그램에 좀 더 그 관객들이 좋아하고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곡을 하나 넣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하얀과탑은 제가 아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인가 편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편곡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일단 악기 편성이 다르고 쓰이는 목적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편곡해놓은 걸 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들이 요구했던 건 디토의 B 로제타가 그래도 가장 유명한 버전이죠. 이 디토의 B 로제타, B 로제타가 혹시 무슨 곡인지 모르시면 하얀 거탑에 나오는 곡입니다. 제가 여기서 쳐드리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네 빰빰 빠바밤 이렇게 진행하는 곡이에요. 한번 원곡이 생각이 안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저작권 때문에 얘는 예제를 틀려드릴 수가 없고, 저도 얘가 어떻게 연주되는지 몰라요. 연습 때 가서 한번 이제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만 드리고, 이 곡은 실제로 연주가 됐는지 제가 음원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수많은 편곡 작업 중에 이제 하나죠. 디토의 B 로제타 버전을 자신의 연주 편성에 맞게끔 편곡을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굳이 그 디토의 B 로제타를 거론한 건 이것보다는 파워풀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보통은 그런 이제 세부적인 요청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악보에서 이 악보로 옮길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는 피아노 퀸텟, 섹스텟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피아노 6중주 편성입니다. 아주 포멀한 편성이에요. 그런데 우측에 보이시는 편곡 버전, 이건 히어로라는 친구가 편곡을 했고, 페러그리네잇, 저랑 와이프가 활동하는 편곡단의 이름입니다. 이 편곡은 스트링 퀄텟의 하프의 클라의 플루트, 역시 특수 편성이죠. 이런 음악회는 보통 이 독주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곡을 하나씩 연주하고 마지막에 짝짝짝 박수치고 다 나와서 연주하도록 돼 있는 음악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클라리넷, A 클라리넷으로 플랫도 많이 붙어있죠. A 클라리넷을 쓸게 라는 특별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 악보를 보면서 왜 B 플랫 클라를 안 하고 A 클라리넷에 이렇게 플랫이 많이 붙어있지? 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요청 사항들이 있어요. 이 곡을 효과적으로 편곡을 해달라 그러면 누구도 하프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프가 이 곡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하고 이런 자극적인 사운드를 중간에 이런 글리산도로 브릿지 부분에서는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보강시켜 줄 수 없는데 하프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거고, 또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원곡의 느낌 자체도 현악기의 질감이 강한 사운드인데 여기는 플룻과 클라리넷이 그걸 사실은 다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의 느낌을 가장 잘 반영해라 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악기 편성들을 항상 편곡 때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일단 제가 관점을 뒀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얘를 6중주의 편성을 조금 더 나름 7중주의 편성으로 크게 익스펜션 시키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얘보다 파워풀해야 되니까 보잉 프레셔를 조금 더 나눠 써서 중음주법을 연주해보자 라는 컨셉을 갖습니다. 이미 중음
그 스트링 편곡을 자주 하시다 보면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중음 주법과 되게 싫어하는 중음 주법이 조금 나눠져요. 가장 좋아하는 중음 주법은 오픈, 개방현이 포함된 중음 주법은 사실 음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굉장히 쉽게 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테크닉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솔이라는 개방현을 가지고 밑에 현을 위에서 잡으면 되니까 손가락 포지션으로는 잡기가 쉬운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3도 관계, 5도 관계. 현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중음 주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음 두 개의 음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의 음 잡은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두 개의 현을 활로 이렇게 쓰게 되면 보잉 프레셔가 이제 압력이 나눠지게 돼서 자체는 두터워지지만 파워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파워풀하게 내려고 한다면 중음 주법을 연주하기보다는 그냥 하나 현에 집중해서 질감 있는 사운드를 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팁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악보를 이렇게 옮겨올 때 보통 두 가지를 하게 되죠. 많은 편성에서 줄이는 리덕션과 적은 편성에서 늘리는 익스펜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리덕션이다, 익스펜션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예에서 바로 예로 하나씩 옮겨갈 때 피아노가 하프로 바뀌는 정도인데, 하프는 확실히 피아노랑 동일한 방법으로 쓸수 없겠죠. 얘는 손을 뜯는 애예요. 피아노는 건반을 이렇게 타연악기라고 하죠. 눌러서 해머로 때리는 애기 때문에 액션이 얼마든지 딴딴 따다단 리듬이 살아도 되지만, 하프 같은 경우는 기타의 손으로 뜯는 주법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땅땅 따다당, 물론 이 속도를 뭐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얘를 썼을 때 그렇게 큰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을 세게 뜨더라. 빵빵빵빵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를 플럭 사운드를 줄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하프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가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프는 물론 악기론 때다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냥 디다디다디다닥 해서 크로매틱 사운드를 낼수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7개의 페달이 있고 이 페달을 밟아서 스케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B플랫이니까 B플랫과 E플랫 반음을 눌러가지고 B플랫 메이저 스케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 뒤에서 B내추럴이 등장한다. 그럼 반드시 B내추럴 페달을 눌러라 라고 적정한 곳에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악기론 쪽 사용법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악보를 한번 쭉 보시면 이 곡은 제가 음원도 없지만 원곡을 들려드리면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들의 강력한 사운드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하프의 하모닉스 좀땅 하는 고음 역대의 하모닉스를 내달라 이런 요청들을 제가 드렸었고, 중간중간에 이 곡은 누구나 다 아는 곡이기 때문에 큰 연습 없이 전반적으로 음악을 다잘 연주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원곡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뉘앙스들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연주하기는 쉽지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곡의 뭐 중요한 파트와 뉘앙스와 그동안 편곡된 버전을 연구했을 때 길이 등이 달라요.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션에서 최대한 추임새를 줄수 있게끔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 필요하고요. 항상 그 브릿지 부분에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 약간 클라이막스 오버해 주는 글리산도, 하프의 글리산도라던가 아니면 피아노라면 좀 화성이 크게 써지는 크레센도 사운드들을 브릿지 부분에 넣어주셔서 큐 사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주자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설령 이거 하다가 어디였지 까먹었다 하더라도 멜로디와 하프의 글리산도 긋는 소리를 들으면 다음번 B 섹션에서 무언가 시작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B 파트로 넘어와서 악보가 눈에 띄게 달라지죠. 반전 요소가 있어야 곡들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게 하피스트의 독주회였고 나머지가 반주다. 그러면 하프에만 멜로디면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편곡은 각자가 다 독주자예요.
독주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한테만 멜로디를 주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 배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곡의 길이가 한계가 있는데, 7명의 솔리스트들한테 공평하게 멜로디를 배분한다. 곡의 효과도 생각 안 하고, 멜로디 배분만을 생각하자면 곡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전의 요소 때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돋보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따따따 이런 멜로디 이런 부분 한 번씩 튈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피스트가 그 전까지는 화성에 대한 이제 반주만 해오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띠다다 띠다다다 이런 아르페지오를 신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엇박자를 넣어서 만들게 되고요. 밑으로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워 코드를 좀더 풍성하게 쓰고, 그 밑에 한 번도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았던 비올라한테도 클라리넷한테도 멜로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첼리스트한테도 멜로디를 줘요. 멜로디가, 네, 첼리스트한테도 멜로디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멜로디를 배분할 때 음색의 연결도 생각해야겠죠. 고음역에서 저음역으로 내려갈 건지, 부드러운 음색에서 강렬한 음색으로 진행할 건지, 얘 혼자 등장할 때 얘에 대한 대선율 파트는 누구랑 매칭을 시킬 건지. 이게 음악적인 선택이고 음악적인 완성도만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있는 답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인체공학적인 편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맛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요구들. 그래서 이곡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하프 하시는 분이 주관을 했었던 연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프 하시는 분의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마지막,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완성했던 제 생각의 버전이고, 연주 때 실제로 됐던 악보는 이것보다 조금 수정이 된 버전이에요. 하프의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더 빠지고, 선생님 이 부분에서 좀더 효과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는 부분들이 추가됐던 악보가 아마 연주가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도 문제 없을 만큼의 장치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요. 섹션 A에서 B로 넘어갈 때 명확하게 세션을 따단 따다단 맞추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혹시 박자를 놓쳐도 이 부분을 들으면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지, 몇 가지 실제 연주가 됐을 때잘 연주가 마무리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 편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운드가 원곡에서 강조되는 사운드는 아니지만, 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음악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몇 부분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음악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 세션을 맞추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잡고 글리산도를 통해서 증폭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설령 어딘가에서 박자를 놓치거나 아니면 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션에서 전체 유니즌 듀띠 과정을 보고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의 사운드가 좀더 매력적으로 파워풀하게 날수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견과구의 역할을 하는 오도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거나 틀려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는 그 전에 파트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방법의 편곡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제타는 예제를 못 들려드리니까 한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보수아를 보여드릴게요. 보수아는 드뷔시의 그 성악곡이에요. 드뷔시의 성악곡이고 원곡 악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음원을 만들고 싶다. 첫 번째 목적이 디지털 음원을 만들고 싶고, 이 디지털 음원 작업을 하는 동안 이런 편곡된 곡을 모아서 연주회를 발표하고 싶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음악회를 계획하는 트리오 팀의 요청을 받아서 편곡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원곡을 들어보면 약간 드뷔시의 이제 아주 과감한 사운드가 들어있습니다. 인상주의에. 과감한 화성 진행들이 들려있지만 일단 색채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일단 이런 클래식 곡은 원곡에 최대한 충실하자. 그래서 원곡을 해쳤다라는 평가를 듣지는 말자라고 해서 원곡과 최대한 흡사하게 편곡을 합니다. 성악곡을 악기로 만들 때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 이 성악의 멜로디, 인성이 부르는 멜로디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음을 솔솔솔솔솔솔 불러도 뉘앙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악기는 이거를 솔솔솔솔솔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펠 음악을 교회에서 특송할 때 바이올린으로 멜로디 연주하면 뭔가 되게 아마추어틱하고 이렇게 들리는 게 보컬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완벽하게 낼수 있는 악기는 없어요. 그런 이유로 인성을 악기가 그대로 흉내낼 때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곡 같은 경우는 그냥 멜로디를 연주해도 되게 잘 사운드가 나게끔 그렇게 좋은 멜로디를 쓰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빠빠빠빠빠바바바바바바 이런 멜로디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조규만의 다줄 거야라는 곡입니다. 음악 보컬 곡으로 치면 이 멜로디가 이뻐요. 그런데 바이올린으로 연타를 연주하면 되게 안 이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럴 때는 저는 리듬을 조금 바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빰. 이런 식으로 리듬을 악기 연주에 맞게 조금 순화시켜도 이 곡을 아는 사람들은 귀로 들을 때그 가사를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곡은 그냥 보컬만 들어도 반주가 머릿속에서 들리죠. 그런 착시 효과가 나듯이 이런 보컬 곡의 리듬을 악기로 표현하실 때는 그 악기 연주에 맞는 조금 순화된 버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원곡 그대로 갔어요. 원곡 그대로 가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만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첼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첼로의 역할을 줘야 되죠. 그럼 이 첼로의 역할은 이런 대선율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편곡이라면 대선율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또이 클래식 곡이라는 약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피아노 내에 있는 이런 음들을 추려가지고 첼로의 대선율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레, 솔, 파. 레, 솔, 파, 미, 샵. 그 다음에 레도. 레도. 그 다음에 이 아르페지오 선율 피아노에서 하고 있을 때 여기 안쪽에 있는 선율들 첼로한테. 그래서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타 악기, 다른 악기를 모방하는 선율들. 그래서 작곡가들의 피아노 곡은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담고 있다라고 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오케스트라로 편곡했으면 호른이라던가 클라리넷이 멜로디를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가져와서 첼로에 씁니다. 일단 첫 번째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무난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평가는 요청은 뭐였냐면 이 곡의 목적이 디지털 음원 발매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주를 하면 1분 몇 초가 나오는 거예요. 곡이 굉장히 짧아서. 그래서 1분 몇 초면 아마 2분 몇 초에서부터 디지털 음원 등록과 저작권 발매 아무튼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곡과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되니까 이 곡에 있는 뉘앙스들을 좀더 많이 부스트 시켜서 살려달라라는 요청이 다시 와서 수정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수정 버전이 오리지널 버전을 올려놓고 이 수정 버전이 왼쪽의 버전이에요. 썰렁하게 있던 첼로가 피치카토를 하면서 저음부를 받쳐줍니다. 사실은 이 테크닉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얘와 얘의 뭔가 변화를 달라는 끝없는 요청 때문에 피치카토를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어디에서부터 음악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 27마디에서 없던 피아노 솔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반전을 줘서 두 명이 열심히 지금까지 선율 연주했죠. 근데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말하자면 계속 반주만 하고 있었고, 그 반주에서 중요한 라인도 첼로한테 다 뺏긴 상황이었어요. 반전을 줘야 된다. 당연히 피아노의 솔로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피아노 솔로는 어떻게 보면 절반 작곡, 절반 이제 편곡으로 가시면 됩니다. 피아노 사운드 만들고 이 음악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운드들 조금 더 집중해 주고, 피아노가 멜로디 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아노는 보컬의 멜로디를 표현하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사운드도 이런 사운드인데, 이 느낌이 바이올린이 빰빰빰빰 연주할 때보다는 뉘앙스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곡 같은 경우는 음원이 발매가 됐어요. 연주를 해서. 그래서 음원 발매된 걸 악보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 한 번씩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신가요?
보스와 원곡 악보 보면 마지막에 끝났을 때,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마디수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얘를 연주하면 1분 30초가 됩니다. 지금 연주 끝나니까 3분 30초가 돼 있죠. 거의 한두배 정도로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건 편곡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작곡가로서 약간 드뷔시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과감하게 쓰시면 됩니다. 앞부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연주 안 하는 거 들리시죠? 빰빰빰빰 이렇게 연주하는 거. 이렇게 연주해도 듣는 사람은 따 띠라리라 따 이렇게 원곡에 있는 가사와 선율로 들어요. 그러니까 보컬이 있는 리듬을 그대로 악기한테 옮겼을 때잘 어울리면 너무 땡큐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 이제 하모닉스를 좀 높게 올라가는 고음역이 이 사운드랑 이렇게 매칭되는 걸 원했었는데, 막상 하모닉스를 내보니까 너무 고음이어서 깨끗한 소리 내기가 힘들다.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편곡 같은 경우는 내 곡이 아니니까 내 아이디어를 굳이 강요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연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드뷔시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편곡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저작권 경고가 날라왔습니다. 독일에는 어떤 음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스와의 저 뭐와 겹친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이제 제가 보내죠. 이거 내가 보스와 원곡을 듣고 편곡을 한 거다. 원곡을 두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멜로디와 이런 라인들이 똑같지 않겠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알고 봤더니 그 독일 회사가 얘기했던 게 정경화 선생님과 누군가 연주했던 버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구간이 똑같더라.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죠. 당연하지. 원곡을 듣고 편곡했는데, 그럼 거기 있는 대선율의 멜로디가 똑같지 안 똑같겠니? 라고 이제 친절하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저작권 경고가 사라졌더라고요. 클래식곡 편곡하면 저작권 경고가 절대 안 들어올 줄 알았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가를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작업을 보여드리면,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를 편곡을 했어요. 자, 이게 원 버전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멜로디입니다. 원곡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편곡했던 건 원곡과 똑같이 편곡을 했어요. 원곡의 마디수, 원곡의 템포, 원곡의 표기말들, 대선율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짐노페디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연주회 때 프로그램으로 넣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귀를 이렇게 정화시켜 줄수 있는 아주 시끄러운 사운드가 나오고 그 사이에 잠깐 휴식을 줄수 있는 사운드로 편곡을 해야지라고 해서 절제, 절제, 또 절제 해서 원곡에 등장하지 않는 음은 쓰지도 않고, 이런 피아노 피치카토 같은 테크닉도 아주 조심스럽게, 원곡에 있는 피아노 보이싱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편곡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곡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리덕션 돼 있는 조그만한 걸 많이 익스펜션 시키는 테크닉이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저기 요소를 갖다 쓰는. 아무튼 첫 번째 곡의 캐릭터를 잡은 컨셉은 원곡과 똑같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해보고 나서 연주자한테 요청이 와요. 원곡과 너무 똑같으니까 좋긴 한데, 짐노페디 자체가 신나는 곡은 아니잖아요. 자칫 너무 지루하게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 음색을 아무리 차이를 줬다 하더라도 원곡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편곡은 좀더이 곡을
다채롭게 변화시켜달라라는 편곡이 와서 요청이 와서 두 번째 편곡을 진행합니다. 이게 두 번째 편곡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쿵짝이었던 사운드도 이런 식으로 바꿔요. 제가 지금 피아노를 잘 못 쳐서 음원으로 살짝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미디 음원입니다. 사운드가 되게 이상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원곡하고 똑같다. 좀 더 변화를 줘봐. 두 번째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작업 버전이에요. 미디 사운드라서 조금 듣기 힘들지만 악보들의 아르페지오가 들어가고 조금 더 곡을 변화를 줘서 피치카토와 여러가지 사운드를 써서 편곡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도 좀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뒷부분은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세 번째 편곡을 해야 되죠. 이때쯤 되면 슬슬 편곡자의 머리에서 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요청받은 건 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편곡이 탄생합니다. 그게 이 버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편곡에 들어갈 건데 아예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을 할 거다. 괜찮냐? 오케이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곡과 똑같은 컨셉을 실패했죠. 두 번째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캐치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곡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사노바 버전을 만듭니다. 그 보사노바 버전이 음원으로 들려드리면 이 버전입니다. 대충 이런 버전이에요. 이런 버전 편곡을 해서 악보를 보냅니다. 만족스러워했어요. 보사노바로 약간 이제 신난다? 약간 이제 경쾌한 리듬도 만들어지고 원곡과 많이 차별화가 돼서 연주했을 때 호응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연주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 연주가 3명이라면 그 3명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연주자가 8명인데 8명 모두가 동일한 곡에 만족한다. 이런 일은 아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보사노바의 느낌을 싫어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원곡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는 걸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편곡했던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한 엘리제를 위하여란 곡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요청 때문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랑 들고양이의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 곡 두 개를 믹스해서 뽕짝 버전을 만든 거예요. 엘리제를 위하여 뽕짝 버전. 저한테 악보가 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악보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작업이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좀더 재밌게 연주해보고 싶다. 내일 한 며칠 뒤더라. 이거 되게 급하게 받은 편곡이었거든요. 베토벤 서거 뭐 250주년 기념인데 우리도 뭔가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심심한 건 하기 싫고 엘리제를 위하여와 이렇게 뽕짝을 섞어서 관객들을 박장대소시키고 싶다라고 요청이 와서 제 기억에는 아마 밤을 새고 편곡을 해서 악보를 줬습니다. 대충 음원으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조용하게 피아노 솔로를 시작하고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 나오다가 네, 뭐 이렇게 흘러가는 진행이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시는 분은 앞부분에 사용된 느낌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버전의 피아노만 따로 하나 편곡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피아노 하시는 분은. 그런데 다른 연주자분이 와, 우리가 예당에서 뽕짝을 연주하기엔 조금 그렇다. 더군다나 베토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곡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의 입장이 뭐가 되겠냐라고 해서 당일날 연주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주 목록에 있었는데 아마 앵콜 곡인가로 있었는데 그냥 캔슬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들으려고 예당도 갔었는데 이런 경우 되게 허다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식의 어떤 보수적인 면도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순수 예술이라는 영역도 지켜줘야 되고 좀 더 관객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아무튼 여기에서 중간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는 건 편곡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앞으로 내세울수록 일이 안 들어와요. 편곡자의 역할은 물론 훌륭하고 완성도 높은 편곡을 하면 아무리 성격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겠지만 편곡자의 역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보단 나한테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현실화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스케줄에도 표출이 돼.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편곡을 하려면 대충 얼마가 걸리겠다. 그런데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아마 제가 전날 받아서 다음날 드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걸 드러내놓기보다 괜찮습니다. 연주 안 됐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라고 얘기하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짚노패드로 돌아와 보면 역시 얘도 연주가 안 됐어요. 리스트에서도 빠지고 디지털 음원 당연히 리스트에서 빠졌으니까 음원으로도 안 나왔겠죠. 제가 지금 얘 때문에 몇 번 편곡을 했죠? 세 번 편곡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버전은 심지어 마음에 들어 했지만 연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발될 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조금 속상하더라도 편곡자가 갖게 되는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일입니다. 한번 잘 편곡해 놓은 게 어딘가에서 계속 쓰인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편곡한 곡이 연주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미디 작업을 해서 음원으로 내가 발매해 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악보로는 편곡이 다 끝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사운드를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죠. 나한테는 드럼 필요할 거고, 그 위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 대신 보사노바 음색에 맞는 아코디언 사운드, 거기에 대선율을 넣어줄 수 있는 나일론 기타,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 사운드, 그 다음에 재즈풍의 피아노, 이 사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주 이렇게 많이 편곡했는데 연주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내가 만들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를 발매합니다. 여기 있는 사운드, 물론 악보에서 미디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미디에서 뭔가 좀더 리얼한 감을 살리기 위해서 사운드도 되게 단단하게 잡고, 미디 사운드에는 피아노 페달링 노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그것도 높이 올려서 마치 페달 밟을 때 지금 타칵, 타칵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운드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음원으로 만들어서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음원에서도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최근인가? 네, 바르셀로나에 있는 친구가 멜로디 빼고 MR만 줄래? 라고 해서 뭐 보내줬습니다. 하모니카로 연주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더니,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뭐 사람인데 잘 받을게. 이렇게 단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사이드 얘기로 드리는 거예요. 편곡 작업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돈이 되거나, 물론 돈도 안 받고 한 편곡이니까 더 속상했을 수도 있겠죠. 돈이 된다거나 연주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필드의 이야기예요. 좀더 완성도 있는 뭘 만들어 보자. 그러면 보이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잡고 뭐가 낫겠지. 이런 얘기보다 이미 악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거고, 그 악기를 조합할 때 당연히 사운드 중점으로 생각하고 리하모나이제이션 하고, 각각 악기 연주자들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반주와 멜로디가 아니라 독주자들 입장을 좀더 생각해라. 편곡자의 얘기가 들어간다면 좀더이 곡이 기승전결을 가질 수 있도록 반전의 요소를 넣고, 그 반전의 요소가 있을 때마다 혹시 악보를 놓쳐왔다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시그널들, 키 파트들을 몇 개 넣어두면 연주가 안전하게 잘 된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편곡 바닥에 필드에 나오게 되면 내가 매번 편곡을 할 때마다 돈을 받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 편곡된 걸 항상 내가 들어본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편곡 잘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녹음된 음원을 준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필드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편곡법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 편곡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내 곡에 대한 상상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편곡을 해봤으니 이런 곡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디라는 작업 방식은 생각의 폭을 굉장히 많이 넓게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손 터치 안에서 사운드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곡에 대한 폭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앙상블 편곡곡도 보고 피아노 솔로곡을 어떻게 미디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앙상블 편곡에 있어서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가 역시 저의 경험담과 절대 걸리지 않는 저작권 걸리지 않는 제 곡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